김백준, 장유빈 두 선수 모두 다 비슷한 방향이고요. 먼저 김백준의 이글 시도. 아이 좋아요. 빠집니다. 와, 김백준이 단숨에 두 타를 줄입니다. 바로 이런 플레이를 김백준 선수가 잘하거든요. 그렇죠. 아, 그동안에 4번홀에서 버디 이후에 5번과 7번에서 이 오기만 기록을 했거든요. 예. 위기를 뭐 순식간에 돌려놓습니다. 전반에 파는 3개밖에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 남은 10번부터 12번 홀까지 얼마만큼 또 타수를 줄이느냐도 관심사입니다. 또 장유빈 선수와 장유빈 선수의 캐디도 진심으로 네. 축하해주고 있고요. 그렇죠.